진짜 현대 의학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진짜. 어? 아, 이게 미쳤나 이. 뭐한 짓이야? 야, 너야말로 뭐한 짓이냐? 좋다고 졸졸 따라다닐 땐 언제고 네가 이제 와서 이럴 수 있어? 야, 오스봉, 너 아직도 강혜리 좋아하냐? 그럼 잘 됐네. 네가 사겨. 난 강혜리한테 취미 없거든. 야, 나도 피해자다. 왜 이래? 뭐? 피해자? 그래, 피해자. 강혜리란 애한테 속아서 열혈 팬이 된 거라고. 내가 좋아했던 건 성형 수술로 만들어진 강혜리가 아니야.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강혜리가 아니라고. 나 아직 태리한테 미련 있냐? 야, 너 근세 잊었어? 태리한테 네가 당한 걸 생각해. 너 아직도 혜리 편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? 어스보, 넌 간 쓸개도 없냐? 제발 정신 좀 차려. 그만두래. 수봉이 잘못 없어. 다 내 탓이야. 나만 없어지면 되잖아. 내가 사라져줄게. 그럼 된 거 아니야? 야, 이제 시원하냐? 혜리 저렇게 보내고 나니까 시원하냐고! 방준아, 수봉이 왜 저래? 우리 뭐 수봉이한테 잘못한 거 있니? 뭐? 또 안 나왔다고? 아, 가서 전화 좀 해봐.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하던데요. 아니, 벌써 몇 번째야. 아, 이거 확 잘라버리든지 그래야지. 야, 오늘 촬영 접어. 내가 말이야, 저 작가하고 통화해가지고 주인공 바꿔버릴 테니까. 아, 정말 못해먹겠네. 아, 감독님, 정말 주인공 바꾸실 거예요? 야, 그럼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. 주인공이 뻑하면은 저 스케줄 펑크내고 또 가뜩이나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아, 지금 시청률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야, 너 같으면 그러냐고 같이 촬영하고 싶겠니? 에이. 강순아, 잠깐 얘기 좀 할래? 야? 너도 몰랐구나. 하긴, 나도 옛날에 혜리랑 같은 반이었다는 애가 제보해서 알게 됐어. 혜리가 얼굴에 점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고 못된 짓도 많이 당했나 보더라. 그땐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없어서 혼자 소갈을 많이 썼나 봐. 초등학교 2학년 땐가? 친구들이 화해하자며 아마 혜리를 교실로 불러냈던 모양이야. 무서워. 왜 밤에 교실로 나오라는 거야? 무서워 죽겠는데. 무서워. 니들 나 놀래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빨리 나와 얘들아. 정말 무섭단 말이야. 도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? 얘들아, 이러지 마. 문 열어. 야, 니가 약 먹었냐? 야, 무서워. 무섭단 말이야. 빨리 열어줘, 얘들아. 그 일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. 수술을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고. 사실 나도 믿어지지 않아. 혜리처럼 모든 걸 다 가진 아이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게. 어디라고? 여기? 응? 그걸 거기다 두면 어떡해? 여기잖아, 여기. 어, 그런가? 응. 여기.
거기 아니라잖아. 아빠, 그것도 하나 제대로 딱딱 못 맞춰? 어, 미안하다. 아빠가 좀 딴 생각을 하느라고 했어. 그러니까 여기란 얘기지, 여기. 응? 나 아빠랑 안 해. 아이고, 아이고, 우리 공주님 왜 또 그러시나, 응? 아빠가 잘할게. 그러니까 일 봐봐. 여기 어디지라 그랬지? 여기지? 여긴가? 여기 맞아? 여기다, 여기. 당신이랑 준이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요. 준이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감추지 않을게. 결론부터 말하면 엄마 아무 데도 안 가. 당신 불안해하는 거